퀴즈로 배우는 영어. 자, 그럼 지금부터 퀴즈 하겠습니다. 그럼 가위바위보. 이겼어. 이긴 사람부터 하나 대봐. Illumination. 어? Illumination. Illumination. 뜻은? 빛. 빛. N으로 끝났지. 그럼 N으로 시작하는 거 3초 안에 대답하면 돼. Nature. E. Egg. G. Giant. T. Teenager. R. Regular. Regular. R. Razor. Razor. L. Letter. Letter. 편지. R. R. Rate. Rate. Bill. E. Easy. Easy. 쉬운. Y. Yeah. 예. 소리치다? 오. 라우드. 라우드. 큰. T. Destination. Destination. 목적지. N. 3. E. 1. 땡. 근데 잘했어. 잘하는데. 자, 요번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요거 누르고 얘기하면 돼. 자, 연습. T로 끝나는 단어. Teenager. T로 끝나는 단어 셋. 자, 요번에 진짜로 할게. 요번에 진짜로. 자연과 관련된 단어 세 개. Monkey. Banana. Strawberries.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야. 5가 두 개 들어간 단어. 네? 5가 두 개 들어간 단어. Oxygen. 하나잖아. 아, 두 개요? 땡. 3점? 옵션. 옵션? 네. 오, 맞았어. 오, 두 개 있어. 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지금 여기 배틀그라운드 형식이에요. 여기 파밍이야, 파밍. 여기 머리 쓰는 거 이거 고를 수 있고, 그 다음 뿅망치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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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긴 사람 뿅망치 골라주시고. 다시 한번 가라고.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골라주시고, 돌아서서. 잘 맞아요? 약간 조금 커요. 살짝. 소도 인증. 소도 인증.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문제 낼게요. 둘, 셋 하면 바로 대답해야 돼. 네. 일단 끝말잇기부터 하겠습니다. 단어 끝말잇기 시작. Exit. Decide. 결정하다. 이. 하나. 하나. 자, 뿅맞지. 오케이.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조건을 댈 테니까 그 조건에 맞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대면 되는 거예요. 5로 시작하는 단어 할게요. 5로 시작하는 단어. 자, 준비됐어요? 네. 네. 둘, 셋. 옥시즌. 오아시스. 오션. 하나. 5로 시작한 게 자, 야, 뿅맞지. 야. 여섯, 여섯. 네. 얼굴.
분노 게이지가 지금 올라갔고. 자, 마지막은 과학하고 관련된 단어를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둘, 셋. Science. Scientist. Glass. 유리. Technology. 한마디. 3, 2, 가자. 국수. 오케이.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 만수르입니다. 오늘 끝말잇기랑 퀴즈 좀 할 텐데 유튜브 멍장학생 정도는 제가 가뿐히 이기고 다른 선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멍다영입니다. 오늘 공릉동에 있는 만수르랑 퀴즈 대결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대결로 확 짓눌러 버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은 이제 퀴즈 1차 대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긴 사람은 뿅망치를 들고 진 사람은 헬멧을 들고서 방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말잇기인데 공릉동 만수로부터 시작해요. Face 얼굴 E Enemy 적 Y Yellow 노란색 W 볼 모피 L 랩 다리 G Giant 거대한 T 트라이앵글 삼각형 E Egg 계란 G 짐 새우깡 F 미니멀 최소의 L 룩 보다 K No 알다 W Water 물 R Late 속도 E Element 성분 T 텔레그램 전부 M Nurse 간호사 E 이그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조건을 제시하면은 거기에 맞는 단어를 대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2초 안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멍다영부터 T로 끝나는 단어를 대주세요. Giant T Element 승 제가 공릉동에서 지금 출장 나왔는데 중계동부터 접수하고 이제 노원구 그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뻗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진 이유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봐요.